안녕하세요. 클로바 비전의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번에 립스라고 하는 학회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원래 주로 연구 토픽 자체가 이제 클로바 비전,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립스라고 하는 머신러닝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컴퓨터 비전이 머신러닝과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툴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립스에 총 9개의 큰 토픽이 있다고 하고요. 각 토픽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알고리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버즈워드가 그중에 이제 핵심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논문이 가장 많이 된 회사와 학교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이제 논문을 가장 많이 제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CMU와 MIT, 스탠포드가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머신러닝의 어떤 위상이라는 부분이 제가 느낄 때한 10년 전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실제 어떤 페이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려고,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립스라고 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방법은 연구 분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카테고라이징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페이퍼가 총 15편이 나와 있었고, 로우 레벨 비전은 한 9편,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페이퍼가 3편, 그리고 이제 어떤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좀 노벨티가 있는 페이퍼가 한 9편, 예, 데이터와 레이블을 다룬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다루고 있는 페이퍼가 한 5편 정도 돼서, 총 692편의 레귤러 페이퍼 중에서 한 41편 정도가 비전과 관련이 있다. 즉,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험을 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영상 데이터에 해당하는 페이퍼가 이제 저 정도 돼서 한7%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여기에 빠져있는 페이퍼가 있을 수는 있고요. 실제로 빠져있는 페이퍼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가장 그 지금 큰 카테고리 밑에 있는 게 작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 숫자를 대충 센 거고요. VQA와 액션 레코그니션이 각각 4편씩인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뭐좀 분야별로 한 편씩 뽑혔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는 정도였습니다. 립스에 있는 워크샵, 뭐 동현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워크샵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비전과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 저가 관심이 있었던 워크샵을 좀 뽑아보면요, 네, 그 크게 이제 위에 4개 정도가 될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워크샵은 그 레이블이 많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워크샵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워크샵은 주로 이제 VQA랑 비주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응용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워크샵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비주얼 X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 번째 워크샵은 로보틱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저쪽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의 만남,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워크샵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데이터를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론을 이용을 할 경우에 이제 요즘 웹 스케일 데이터 이렇게 좀 라지 스케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워크샵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연구 분야별로 41개의 논문을 치렀다면, 이제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41편을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키워드 4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키워드 4개를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기술 워드로, 그리고 게이티드 유닛이라고 하는 기술 워드,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기술 워드,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 워드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논문을 지금 오늘 말씀드린 논문을 적어둔 거고요.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한 편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본인 연구 소개하는 부분에 집어넣어서 제가 제 리스트에서는 제외를 시켜뒀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약간 레코그니션, 약간 하이레벨 인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저 그런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MLSI드 연구를 많이 하시려고 도전을 시작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제가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자신들의 분야 전공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컴퓨터 비전 하셨고 계신 분 얼마나 계실까요? 한분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ML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다들 너무 소극적이시군요. 제가 조금 걱정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톡을 할때 사실 기계학습을 주로 다루는 그 학회이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전공자인 저에게 톡을 맡기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냥 제 관점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신 어텐션 모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실질적으로 인식을 할때 이런 어텐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뭐 비주얼 어텐션, 뭐 휴먼 비주얼 어텐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넣어놓은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그 제가 알고 있던 워딩은 그 사카딕 무브먼트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위키피디아에서 아이 트래킹이란 걸 찾아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영상이나 텍스트를 접하게 됐을 때 그냥 전체적인 영상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눈을 움직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의 정보를 읽어올지를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 트래킹을 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제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질문이거든요. 내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정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같이 줬을 때 영상에서 보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역시 내가 시각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눈을 움직이면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렇게 어텐션이 이루어질 때맨 원서클 안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하이 레졸루션과 로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뭐 필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필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영역의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각적인 처리 기법을 이제 비주얼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어떤 모사하게 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립스에 참가하기 한달 전쯤 아카이브에서 처음 들었던 용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용어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비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악유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비교사 방식, 즉 내가 직접적으로 인풋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이 방법론은 비교사 방식이냐, 교사 방식이냐, 즉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방법론이냐, 언슈퍼바이즈 방법론이냐에 대한 좀 악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셀프 슈퍼바이즈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의자의 2D 영상을 입력으로 주고 3D CAD 쉐입을 만들 때 요렇게 가는 거 말고도 2D 영상과 서페이스 노멀 그리고 뎁스 인포메이션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세 가지 인풋을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입력으로부터 요 중간 학습에 사용하는 레이블을 생성해서 즉 네트워크 스스로가 만들어서 같이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론 같은 거를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게이티드 유닛인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우표정에 섭하는 걸 알 수가 없네요. 게이티드 유닛은 여러분이 이미 뭐 타임 시리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전 관점에서 게이티드 유닛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조금 저는 살펴본 건데요. 기존의 게이티드 유닛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은 내가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정보를 지금 시간의 정보에 결합할 때 얼마만큼 이 정보를 갱신하고 업데이트할 건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주는 걸 게이티드 유닛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타임 시리즈가 아닌 일반적인 영상 관점에서는 멀티모달리티, 뭐 뎁스를 구하는 데서 주변 색을 쓸 때 내가 그 색 피처의 정보를 지금 얼마나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컨트롤리빌리티를 갖게 되는 거에 게이트 유닛, 혹은 멀티스케일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할 때, 즉 뭐 1스케일, 2분의 1스케일, 4분의 1스케일과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쌓았을 때 이전 스케일에서 그 다음 스케일로 그 정보, 그 레이어, 피처 맵을 얼마큼 반영할 건지를 결정짓는 방법론을 결국 방법론 혹은 그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게이트 유닛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 associate embedding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보통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크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를 타임 시리즈에 쓸 수도 있지만 멀티레졸루션에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멀티레졸루션 때는 어떻게 트레이닝합니까? 레이어 레이어 사이에 이제 똑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게이트웨이처럼 쓰고 그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케이크는 누구니까? 게이트를 위해서 사용한 케이크업을 제가 페이스북 쓰시려면 게이트를 쓰시면 됩니까? 아,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본 41개의 연구를 정리해놓은 웹페이지 하나 가르쳐드릴 거거든요. 네, 그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Associate Embedd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텀업 방식의 방법론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여기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영상 두 장, 첫 번째 태스크는 그 멀티퍼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는 태스크에 해당이 되고, 밑에 있는 태스크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해당하는 그 결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 가운데에 있는 비주얼 엘리먼트를 먼저 구하고, 즉 뭐 사람 포즈를 구하려면 각 관전 정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관전 정보를 먼저 구하고 그룹핑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마스크를 구하고 그걸 그룹을 나누는, 세퍼레이팅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인트하게 디텍션과 그룹핑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메소드 자체를 어소시에이티브 인베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루하셨죠? 이제 네 개를 다 들으셨으면 끝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제 톡을 듣고 저 네 가지 워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논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High Order Attention Model for Visual Questioning Answering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VQA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솔루션으로 High Order Attention Model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본 저자는 결국 기존의 VQA에서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즉 내가 VQA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토익 시험의 듣기 파트 1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영상 속에 영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참 그러니까 옳은 답을 고르는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본 VQA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영상 안에 영상을 주어지고 그 영상 안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머신이 대답을 하는 태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본 저자는 기존 방법론들이 V라고 하는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나 VQ라고 하는 비주얼 인포메이션의 퀘션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사용했다면 나는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엔서도 같이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Q와 A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용이한가를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영어 시험에 듣기 문제를 푼다거나 독해 문제를 풀 때 먼저 질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듣는 문장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을 것인가, 내가 풀고 있는 지문에서 어떤 곳을, 어떤 워딩을 중심으로 좀 더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비주얼 어텐션 모델이 실제 VQA에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됐을 때 더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세 가지 VQA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이 V라고 하는 것만 사용했을 때고요, 두 번째가 V와 Q, 그리고 세 번째가 VQA 모두 사용했을 때 질문에 해당하는 남자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팅,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을 때 가장 사람의 머리 쪽으로 많이 어텐션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피처러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밑에 있는 리졸트든 기존의 연구 대비 본인들의 어텐션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본 문제는 비주얼 다이얼로그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스무고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때 이전에 했던 질문을 중심으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본인이 이 영상을 보고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의 질문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영상 안에 구가 어디에 있는지, 영상 안에 구가 몇 개가 있지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개라고 대답을 하고요. 뭐 노란색 안에 있는 그 숫자가 몇 개나 되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상 안에 특정 위치에 고정을 하는 것처럼 봄 방법론 역시 그와 같은 어소시에이티브 어텐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톡은 여러분이 그 저희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톡에서 서홍석, 이 본 일저자인 서홍석님이 오셔서 톡을 하셨을 겁니다. 다음은 게이티드 유닛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Running Deep Structure Multi-Scale Feature Using Attention Gated CRF for Contour Prediction 인데요 결국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응용은 컨투어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영상에서 잘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고, 그때 우리는 Gated Uni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 저자 같은 경우에는 Multi-Scale Representation의 Gated Unit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각각의 멀티스케일을 적용을 할 때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뒤 스케일에서 이 페어와이즈 멀티스케일을 반영을 할 때 얼만큼을 그 업데이트하고 갱신하고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이티드 유닛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옵티미제이션 이퀘이션에서는 뒤에 해당하는 그 스무스니스 텀으로 들어가서 혹은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논문으로는 Gated Recurrent Convolution Neural Network for OCR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방법은 텍스트 레코그니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입력 데이터는 이미 영상 내에서 잘 크래픽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글자를 맞추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게 어떤 글자다라고 이제 맞추는 방법으로 해당이 되고요. 본 저자는 기존에 이제 그 GRU와 같은 방법론에서 그 본인의 방법론이 인스파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이와 같은 모듈을 살펴보면 본인이 기존에 있던 방법론에 결국 게이티드 유닛, 이 게이티드 유닛의 플로우를 허용해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즉 H라고 하는 글자 주변 정보를 내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주변 정보에서도 내가 H라는 글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주변 정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 그 위치가 존재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 첫 번째로 3D 쉐입 리컨스트럭션 비아 2.5D 스케치라고 하는 논문에 해당이 되고요. 입력 데이터로 아까 이제 잠깐 그 예시로 사용했던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 입력 데이터 이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집어 넣었을 때 중간 미들 레벨에서 2.5D 스케치라고 하는 이 대상의 서페이스 노멀과 뎁스 정보를 추정을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3D 쉐입을 만들어내는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와 같은 정보를 2.5D 스케치라고 하고요. 결과를 보시면 뭐 이와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뭐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면 기존 방문업 탭이 본인이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오브 모션 캡처라고 하는 논문의 경우 모션 캡처라고 하는 응용은 이제 실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관절 정보를 이용 그 캡처하는 해서 실제로 3D 모델링을 하는 연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카메라만을 가지고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이미 3D 영화 실제 제작하는 상황에서 배우들 얼굴에 액티브 센서 붙이고서 이렇게 뭐 얼굴 모션 캡처를 한다든지 바디 모션 캡처하는 거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컴퓨터 비전 연구의 한 파트로 그런 무거운 장비를 배우에게 부착하지 않고 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편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되게 한 연구 시작한 지는 98년도부터 했었으니까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본 연구 역시 방법론 본인들이 제안하는 방법론으로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나 입력 정보로 멀티뷰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임 시리즈의 멀티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3D CAD 모델을 동시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입력 정보로 3D CAD 모델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기존 방법론으로 구한 다음 이 인풋과 이 3D CAD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스켈레톤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국 가운데 새롭게 들어가게 될 학습에 사용되기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학습 네트워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간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면 좀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의 마지막 논문은 인트린징 이미지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응용 분야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경우는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영역과 쉐이딩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브젝트의 쉐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노멀 정보와 앰비언트 라이팅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우리 빛의 방향으로 구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픽스에서 어떤 리얼 월드를 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생활을 재현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뭐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결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 역시 이런 인트린징 이미지 디컴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솔루션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역시나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웍들처럼 실제로 입력으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중간에 이런 리플렉턴스 요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즉 쉐이딩이라고 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오브젝트 쉐입과 라이팅 컨디션을 미리 중간에 구하는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엔드투엔드 러닝 포 조인트 디텍션 앤 그룹핑 논문이고요. 뭐 앞서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사람의 관절 정보를 구한 그 비주얼 엘러먼트인 인베딩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의 관절 정보를 구하는 멀티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론 자체를 어소시에이티브 인베딩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픽셀 투 그래파이 어소시에이티브 인베딩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내 경우는 영상 안에 있는 물체의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형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응용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즉, 뭐 강아지와 프리스비와의 관계는 캐칭 관계에 있고, 사람과 강아지 사이의 관계는 어떤 함께 놀아주는 관계에 있고, 뭐 이와 같은 동사라고 해야 되나요?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계를 정의하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정의하고 싶을 때, 혹은 그 상관 어떤 오도메터리적인 온톨로지적인 어떤 위치 상관관계를 정의하고 싶을 때도 본 웍에서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소시에이티브 인베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중간 과정에서 영상에서 물체라고 해당되어지는 부분 네 점을 검출을 하고요. 즉 네 점에 해당하는 게 결국 이렇게 강아지, 프리스비, 펄슨이라고 하는 네 가지에 해당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릴레이션십에 해당하는 비주얼 엘러먼트인 그 관계가 있다 라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에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가운데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관계 정의형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비주얼 엘러먼트와 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는 본 웍이 했기 때문에 본 웍 본 웍의 그 제목 안에 어소시에이티브 인베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제가 이제 본 논문의 저자한테 질문을 할 때 저는 좀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서로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본 네트워크가 반영을 할 건지 좀 궁금해서 혹시 추가적인 실험을 해봤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존하는 데이터셋이 두 물체 사이의 관계만 정의하고 있어서 본인은 아직 학습해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길게 다 들으셨는데요. 한 제가 27분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하는 테이크홈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드리면, 비전 페이퍼는 약 41편 정도가 나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워크샵은 약 3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게이티드 유닛,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소시에이티드 인베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1편에 대해서 각각 그 정리한 자료는 다음에 그 제가 오늘 원래 이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키워드별로 정리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냥 논문 한 편 한 편 한 편대로 한 장씩 요약을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잘 오거나이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키워드 방식으로 설명을 바꿨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쪽으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